강원도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것은 1978년 1월입니다. 이후 북한 지역을 포함해 강원도에선 모두 117차례 지진이 났습니다. 특히 1980년대까지는 연평균 0.4회에 불과했던 지진 발생 횟수가 90년대 들어 연평균 3회를 넘기더니 최근엔 해마다 4번 이상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을 보면 북강원도에서 23차례, 남쪽에서 94차례로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횟수가 4배 정도 많았습니다. 우리 쪽 지진은 내륙에선 51번, 바다에선 43번이 발생해 육지에서 지진이 더 잦았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삼척과 정선에서 20번 넘게, 동해에서 10번 넘게 지진이 났습니다. 양구, 태백, 강릉, 속초도 5번이 넘었습니다. 특히 동해와 정선, 속초, 평창 등 4개 시군에선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규모 4.0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지진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는 37% 정도 그 내진 보강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기상청의 안내문자 발송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도 4, 5 정도 되면은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수준을 좀 하향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좀 더 보다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잦아지는 강원도 지진.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